당시에 그 민정수석을 했던 분, 그리고 법무장관 했던 분이 법무차관이 경질되는 과정과 그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차관이 경질되는데 장관이 모르고 있고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다면 누가 안다는 말입니까? 정부를 운영해왔던 사람들로서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국무총리를 할 적에 차관이 그런 식으로 경질되면 반드시 보고를 합니다. 원인이 뭐고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근데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몰랐다고 하면 그거는 정부의 보고 체계가 완전히 그 허위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당에서도 그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사건을 두고 자꾸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소위 황교안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위위원장은 김학의 차관 성접대 사건 재조사가 직권남용이다 또는 당대표를 정치공작으로 몰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피해자의 진술이 새롭게 나오는 만큼 당연히 충분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물타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물타기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의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금처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특검이든 뭐든 철저히 수용해서 조사를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이 모두 권력을 등에 업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해진 범죄인 만큼 명명백백히 진상규명을 해서 법 앞에 만 명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